네, 1월 25일자 이지민 마켓 리더 시청자 여러분과 조금 같이 나눠볼 만한 또 음미해볼 만한 차트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이런 내용으로 여타 매체에서도 좀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뭐 시간의 한계상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를 못 드려서 같이 보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간 설정을 3월, 작년 3월 20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였습니다. 3월 20일 아시지 않습니까? 3월 19일에 우리가 그때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 뭐 장꼬로 박았던 저점 확인. 그 다음날부터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최저점을 봤던 그때 이후로 그러면 얼마나 놀랍게도 코스닥 1등, 코스피 2등입니다. 등락률을 보시면 128%, 115%입니다. 뭐 아르헨티나는 제껴놓으시더라도 그 잘 나간다는 미국 나스닥도 89%에 불과합니다. S&P 500 저 밑에 있네요. 59%, 다우지수 54%. 그런 상황이고 여기 뭐 대부분의 유럽들은 아직도 40%대 뭐 그런 상황, 30%대. 지금 중국도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심천도 똑같은 그런 기간 동안에 보면 46%. 뭐 홍콩이 조금 본토 상해보다 좀 더 낮긴 합니다만 30%대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부 황성 박사님과 얘기 가운데 나왔던 표현처럼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이제 탈피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초부터 해서 1월 2일부터 해서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구간마다 투자자별 한번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해서 3월 19일 꼬로박을 때까지 개인 18조 샀네요. 외인하고 기관 파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기간 쭉 올라왔던 8월 중순까지 이 기간 동안에 개인 19조를 샀습니다. 외인 한 12조 팔았고 기관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10월 말까지 8월 뭐 이제 광복절부터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조금 지리한 박스권 상황이 있었죠. 이때도 개인은 약 10조 가까이 샀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재밌었던 장은 요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인데 외인들이 한 7조 4천억을 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지수를 바짝 당겼습니다. 이때 개인은 요 구간에서는 5조를 갖다가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기관은 뭐 어느 시점 할 것 없이 계속 팔았고요. 그런 상황이고 11월 말부터 다시 이제 개인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난 주말까지 19조 9천억이니까 거의 20조를 샀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1월 들어서 22일까지 외인 24조 4천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61조 5천억을 샀고요. 기관 40조 팔았습니다. 여기는 연기금 한 9조 4천억 순매도도 포함한 40조. 기타법인 코스피에서는 한 3조 가까이 샀습니다. 기타법인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마 느낌상 그렇습니다.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도 아마 3266 여기 더블탑보다는 여기 뚫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낙폭 상승폭으로 봐서는 더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죠. 여기서 올라가면은 가격의 고점은 올라갑니다.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거래량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RSI 지금 고점이 이렇게 과매수 국면에서 좀 꺾이다가 다시 과매수 국면 접어드는데 아마 이게 3,300을 터치한다 하더라도 이 RSI는 아마 지난번 1월 11일 때 RSI보다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매도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그럼 고점을 어디까지 올리냐의 문제입니다. 코스닥도 똑같이 한번 접근해 보실까요? 3월 19일까지 그리고 8월까지 그 다음에 2구간 했는데 여기서는 외인들은 그다지 코스닥 시장에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네요. 다만 개인이 18조 6천억을 샀습니다. 기관은 여기서도 한 12조 넘게 팔았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기타 법인이 6조 정도 팔았다는 것이죠. 창업주나 이 관련 대주주들이 이 장 좋을 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보유주식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자 보시죠. 이 RSI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식 하시다 보면
이 정도 과함에도 30이 아니라 20 정도 아래까지 아래세가 떨어지면은 그냥 눈 감고 산다. 한번 사본다. 뭐 이런 상황인데.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훌훌 올라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조정이 필요했죠. 이때 약간 헤드앤숄더의 위험이 있었음을 극복한 거. 대단한 힘이죠. 유동성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 RSI, MACD 할 것 없이 지금 조금 이제 내려오는 이겁니다. 코스닥. 자, 이 생각도 한번 듭니다. 현대차가 1월 들어서 고점 28만 9천원 찍었을 때가 50% 올랐는데 1월 들어서 그것도 뭐 1월이 다 간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지난 주말 어쨌거나 34% 정도로 조금 이렇게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차 얘기합니다만 기아차는 현대차 못지않습니다. 50%? 얘는 60%인데요. 지금도 뭐 한 40%대인데요. 다만 이제 하나 더 보실까요? LG화학 이것도 하나의 대형주죠. 1월 들어서 고점 27% 넘게 갔다가 지금 18%. 자, 그것보다도 작년 3월 19일에 23만 원 하던 게 지금 105만 원 갔었으니까요. 1월 중에. 대충 해보니까 4.57배입니다. 와. 그런데 그냥 뭐 아무 주식이나 좋습니다. 아무 주식이나 하다가 이게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니까 OCI가 이 상황이 같죠? 65만 7천원, 2011년에 무려 65만 7천원을 찍어놨네요. 고점을. 그런 상황에서 이 인고의 세월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걸 이때까지 다 들고 계신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시면은 작년 3월 19일 26,450원 저점인데 그럼 이번 달에 11만 7천을 찍었습니다. 4.42배입니다. 뭐 LG화학하고 딱히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장주, 가치주 따질 때입니까? 주도주, 뭐 주변주 따질 때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뭐 딱히 어떤 물론 여기도 말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으니 이제 또 대체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쪽이 좀 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스토리가 나올 만한 것이 안 된다면 소위 소외주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는 놈은 이놈만 간다, 이 업종만 간다고 아니고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보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평소 말씀드리는 다이버전스의 무서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차 이렇게 가운데 한번 보시죠. 이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 그런데 RSI하고 MACD 보세요. 고점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좀 출렁출렁함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더 큰 다이버전스를 완성하고 꽤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기아차도 한번 보실까요? 뭐 이 부분이야 생략하고 여기 한번 보시죠. 2011년, 2012년 이 무렵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고점이 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RSI나 MACD 고점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경험상 기술적 분석의 어떤 이런저런 지표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기법들 가운데 이 보조 지표를 이용한 다이버전스 기법만큼 파워풀한 것은 못 봤습니다. 다만 이거는 언제 그러면 그 다이버전스가 작동하느냐 그 시점 그리고 작동하기 전까지 오름세나 하락세가 어디까지 더 이어지느냐를 갖다가 짚어내기는 사실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이버전스에 배팅을 한다면은 다이버전스에 대한 배팅을 한다면은 조금은 견뎌볼 만합니다. 매수든 매도든 그런 상황인데 꽤나 어떻게 되나요? 오래 기다렸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튀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 RSI는 청신호의 RSI죠. 한번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꺾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꺾이더라도 또 여기서 10만 원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10만 원 이상을 트라이 해보는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와중에 또 다이버전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MACD를 보자면은 아니야 이제 추세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고 있어라고도 볼 수 있는 MACD가 이제 제로선 근방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향후 시장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대로 결 탔다 하고 지금은 좀
급하다 하는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오시아이도 보십시오. 오시아에 대해서도 다이버전스 보시면 이때 다이버전스가 이겁니다. 그런데 더 큰 다이버전스는 이만큼 올라가는 와중에 RSI의 고점은 더 낮아지고 있죠. 이 다이버전스는 그만큼 더욱더 충격적이고 더 오랜 고통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우지수 무엇이 그러면 꺾였다고 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어떤 모멘텀으로 이 장이 꺾일 건지를 뭐 연준이 파월이 말실수를 해서 아니면 뭐 재정 부양책이 좀 삐그덕거려서 아니면 어디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가 아닌 현실이 돼서 등등은 다 상상일 뿐인데요. 그냥 우리는 시장 가격으로 그 어떤 좀 긴장해야 될 만한 어떤 그 조짐을 찾는다면은 우선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이 선이 안 무너진다면은 그냥 건강한 조정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난 3월에 저점부터 해서 이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이 선이 지지된다면은 그런 상황인데 위클리를 보시면은 이렇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이 선입니다. 이 선인데 이 선이라는 것이 지금 13,500 라운드인데 지금 이쯤 온다는 얘기는 13,000 아래로도 지금 당장 밀리면 그러나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무슨 뭐 전환선, 기준선 할 것 없이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고깃값을 하겠죠. 위클리를 보면은 확실히 나스닥이 여전히 다우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할 것은 이겁니다. 당장 이번 주 지금 실적들 4분기 실적 대기하고 있는 빵 주식들인데요. 아마존닷컴이든 페이스북이든 지난 9월 아니면 8월 하순에 있었던 이 고점을 갖다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 테슬라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나스닥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빵 주식들이 만약에 이번 주 실적 내지는 뭐 등등 FMC 전후해서 이걸 갖다가 전고점을 여는 정도까지 가버린다면은 이거는 정말 뭐 버블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정말 무시무시한 저항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시그널은 이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대로 살짝 올라서고 나서는 거기에 올라올 때까지는 제법 빠르게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1% 위에서는 이렇게 데일리 보시다시피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기술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기술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는 이 구름대가 너무 두텁죠. 이걸 갖다가 당장 뚫고 올라갈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위로 끌어올리는 힘은 뭐냐 하면은 뭐 1조 9천억 달러가 대기하고 있네. 그 다음에도 또 무슨 뭐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있네. 그거 전부 다 국채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 그냥 빚으로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려면은 국채 많이 발행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끌어올리는 힘은 공격적인 확장적인 재정 부양 정책입니다. 제니트 옐런이죠. 액트 B 통 크게 쓰자 했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 못 올라가게 끌어당기는 힘은 뭐냐 하면 연준입니다. 그러니 재정 정책이 본질적이야 지금은. 그 얘기를 갖다가 지난 작년 7월부터 파월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센셜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 보고 더 쳐다보지 말고 재정 선출직들이 당신들이 정해라. 그래서 재정을 얼마 쓰겠다 하면 우리 그거 국채 사주면서 통화 증발로 더 찍어내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국채 가격 빠질 일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이 레벨이 올라서는 거 그냥 roughly 1.25 내지 1.3% 레벨도 넘어선다면은 조금은 이제 자산 시장에서의 랠리가 조금 이제 한번 뒤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더 조짐은 이겁니다. 달러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위클리로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죠. 90 근방에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선을 갖다가 이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 이 하락 추세선 그리고 아직도 위에서 눌러 내리고 있는 이 장단기 이동 평균선들을 단숨에 뚫기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진짜 재정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그대로 뭐 수정할 것도 없이 그대로 간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유로존이나
일본 은행 20이나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식의 달러 대방출이죠. 아마 흘러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수정된다. 지금 막 얘기되는 것보다는 풀려날 달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한다면은 여기서 좀 다지고 다지다가 슬그머니 슬그머니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 뭐 주간 차트로 보더라도 100이나 100일 사이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국면이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달러가 이것저것 다 제끼고 갑자기 팍 튀는 상황은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국제정세의 변화 내지는 지정학적인 돌발 변수의 출현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안화하고 달러원 환율이 최근 여기서 뭔가 달러 위안 환율이 계속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달러원 환율이 자꾸 위로 팡팡 머리를 드는 상황에서 위안원 재정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위안화와의 디커플링이 좀 조짐이 보인다 하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환율도 1140원이라고 하는 서울 외환시장의 이 중심 환율까지를 노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소화되어야 할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저러다가 한번 90 아래로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1080원도 결국 깨지느냐 여부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그쪽이 아닌 국채 수익률이 뛴다거나 달러가 뛴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그 어떤 모멘텀이 작동을 해서 자산 시장에 조금은 매물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시장 가격의 흐름으로 판단하고 그 향후 추이를 관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정도였습니다. 시장, 뭐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오늘 같은 날 정말 가성비 좋은 날 아닙니까? 무슨 뭐 4조 5천억을 샀다가도 이렇게 약밥으로 끝난 날이 있는 반면에 한 5천억 남짓 샀는 코스피에서 이렇게 60포인트가 넘는 상승세. 이런 어떤 장이 그거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기울기는 좀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3266 내일이라도 당장 열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단기적인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또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쫓아가시죠.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